이럴 거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백으로, 누구의 백으로 퇴직금 이렇게 수십억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려야 합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열받는 대다수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부산시민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우리 청춘분들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윤석열 대진 김건희 특검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을 높이도록 범죄 집단 윤석열을 몰아내고 수구잡게 군침당을 해체합시다. 촛불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의 나라, 민주와 통일의 새 세상을 건설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재영은 2017년 10월 공무집행방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지휘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이었는데요. 박찬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재영에게 윤석열의 승인하에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고 수사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영이 밝힌 2018년 5월 2일자 증언입니다. 이 부장 입장은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 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기록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 검사장님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얘기하면 신명은 약속할게.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고. 이 부장, 요즘 분위기 알겠지만 구속 기소하면 실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이재영을 협박한 건데요. 이런 폭로에도 그 사실은 덮이고 이재영은 법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겠지만 이재영은 윤석열한테 극심한 환멸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검사가 보기에도 윤석열의 수준이 끔찍했나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이런 짓을 벌였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금은 어떤 짓을 벌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요즘 윤석열에게 반기를 든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팀입니다. 최근 김건희가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에서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도 수사팀이 밝힌 얘기인데요. 윤석열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될 만큼 김건희의 혐의가 명백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팀 검사 5명을 갑자기 내쫓았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검사 1명은 바다 건너 미국으로 억지 유학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월 10일 김건희 공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는데요. 법무부가 허겁지겁 수사팀을 없앤 걸 보면 찔리는 게 정말 많은가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쥐잡듯 수사하고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인데요. 지금 보니 윤석열 자신이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특검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겠지요. 분명한 건 윤석열 정권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폭검사 윤석열의 쌓이고 쌓인 죄가 윤석열 퇴진을 부르는 요즘입니다. 이상 땡경 뉴스였습니다.